오늘 수요일입니다. 김성훈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많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좀 오르고 있거든요. 참 재밌어요. 지난주 수요일 네. 날 제가 아침에 주식을 좀 많이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올라도 내려도 그러니까 그날 아마 종가가 내리면서 끝났을 최저가로 거예요. 끝났죠. 왜 네, 그렇게 해서 그때 참 우울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나오실 때 내리더라도 사지 말아라. 그럼 그 아니, 다음날은 그리고 또 어떠셨을까? 그 저는 다음날은 한 어떠셨을까? 네. 20~30%라도 좀 팔으라고 그랬어요. 네, 네, 분명히. 맞아요, 맞아요. 일부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그날, 제가 운이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그날 매도한 이유가 뭐냐면, 시장이 이상해서 판게 아니라, 에이, 이쯤이면 2월 달 수익이 만족한다 하고서는 그날 많이 판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시장이 망가졌고, 그래가지고 되게 좋아라 했어요. 그 네. 다음날 급등을 하더라고요, 시장이. 3월 초에 또 들어서면서 그래가지고, 하고, 아니, 예. 급등을 다음날, 다음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이, 뭐야 하고서는 그냥 놀았어요. 네. 어차피 뭐, 떡볶이면 제사 지낸다고 쉬자라고 네. 얘기했고, 그 다음날 다시 급락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계속 쉽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을 피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마? 예. 피했는데, 어저께 시장, 미국 시장하고 글로벌 시장이 워낙 좋아가지고, 어저께 아침에 제가 좀 샀어요, 네, 주식을. 아침에 이런. 다 물려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샀어요. 오늘 또 샀는데, 오늘 산건 이제 수익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네. 제가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한 거냐면, 저도 이제 운 좋게 현금을 좀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변동성이 크게 나올 때에도 섣부르게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현금을 만들고 나면은 한테 뭐 쉬었다가 시장을 봐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 네. 한테 뭐 쉬는 상황에서 연휴 기간 동안에 미시장이 막 올라가니까 저 역시도 어쩔 수 없이 아 아침에는 사야겠다 사야겠다 막 이런 그 충동감이 막 네.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직 그러니까 하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전문가님도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화요일 날에 아 매수 막 서둘러서 하셨던 우리 투자자분들 이거 괜히 나는 주식이 안 맞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매수를 하셨다면 주식이 안 맞나? 매수하셨다면 이걸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하는 거가 더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은 입장에서 도움 말씀을 주실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3040, 30 이렇게 가면 또쭉 올라와. 100 올라갈 것 같은데 쭉 다시 내려와. 그러니까 요새 박스권이라는 박스권이, 얘기죠. 그러니까 예. 그날도 우리가 이제 시장 자체를 계속적으로 박스로 본다라는, 다만 박스로 보면서도 약간의 리스크는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요번 3월 달 들어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시장의 화려함이 조금 사라졌어요. 너무 근데, 갑작스럽게 사라졌어. 그 시장의 화려함이 좀 사라졌다는 얘기 뭐냐면은 그 시장을 강하게 이끌었던 강력한 주도주들이 힘이 많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새롭게 화려함을 뽐내려고 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유통업종 쪽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는 아, 형태도 나왔거든요. 이마트나 이런 거 그렇죠. 롯데쇼핑. 롯데쇼핑 신고가고 신세계도 네.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시장의 화려함이 돌아다니는구나. 이런 부분으로 시장을 보신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어서, 현재 시장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업종 순환, 종목 순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박스권 안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시장 흐름이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삼성전자가 현대차 계속 박스권 빨래줄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 다른 데에선 열심히 지금 돌고 그렇죠.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네요. 지금 변동성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내가 시장이 어렵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가만히 보면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그거를 피했었다고 그러니까 말씀하셨잖아요. 변동성이 컸다라는 측면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의 전체를 다 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몸이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아, 시장의 전체를 담고 지수를 담고 있다? 내가 예. 만약에 전체적인 참여를 다한 상황이면 사실 네. 어쩔 수 없이 휘청휘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뭐 네. 그냥 안전처에서 3%씩 빠져버리고 3%씩 올라가 버리는 시장이 지수가 그게 나오는데, 웬 말이야. 그렇게 전개되는데 그걸 가지고 변동성, 이건 뭐 변동성이라기보다는 뭐 어떻게 보면 아니 그냥 뭐 하지 말라는 뜻을 악마의 그런 손길이에요. 그러니까 겁나 하고선 자르면은 다음날 또 올라가. 쫓아갔다가 예. 다시 좀 이게, 네. 그래서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3,100에서 주가는 결국은 제자리에 오는데 계좌는 작살날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그렇죠. 입장에서 예.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면 조심하라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안 해줬잖아요. 맞아요. 예. 왜냐?
그래서 그렇게, 우리 다들 그렇게 해요. 예, 네, 방송을.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끝내려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아쉬웠던 어? 거지. 아, 나도 그러고 싶어. 왜 남들처럼 편하게 방송하고 싶지? 아, 미국의 금리가 그 채권 금리가 올라가서 시장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고 끝내잖아.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 안 해주잖아. 그렇게 나도 그거 왜 갖고 싶어 방송하고. 이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아, 왜 이 시간에는 꼭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냐고. 그 일주일에 네. 한 번 단 한 번 그 네. 시간을 갖겠는데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시기 너무 근데 아쉽잖아. 예. 시장을 크게 봤을 때 박스다라면 변동성이 클 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을 들고 있어도 가만히 있는 거고 주식을 들고 있어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설픈 매매로 샀다 왔다 갔다 잘못하면은 이게 계좌가 그 작은 변동성에 내 계좌는 크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우리가 흔히 그 파생 옵션 쪽, 그 파생 쪽 할 때 있잖아요. 특히 옵션 쪽 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풋에서 깨먹고 콜에서 깨먹고 양방에서 깨먹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옵션 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어, 양방에서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양방으로 보면 얼마나 수익이 크냐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면서 그래서 파생을 해야 된다고 막 떠들어대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그 반대로 되는 부분도 분명히 똑같은 경우가 있는데 양방으로 깨질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가 박스권 전개될 때가 양방에서 깨질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이에요.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지수 자체가 밴드 하단을 완전히 깨거나 네네. 지수가 자체가 정말로 완벽한 매도 시간에 뜰 때까지는 괜히 어설프게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지수가 우왕좌왕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우왕좌왕하다 보면 더 이렇게 우리가 더 우왕좌왕할 때도 있으니까 그냥 흐르는 대로 놔둬라. 우리 계좌도 그냥 놔둬라.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요즘 하도 바깥쪽에서 경기 민감주 이러면서 막 얘기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걸 바꿔 말하면은 뭐 콘택트주?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김순영 앵커가 지난주에 왔을 때 제가 왔을 때 지난주인가 S-OIL 10만 원 갈까요?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많이 팔았어요라고 얘기했었어요.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S-OIL 주가 다시 조정 들어왔는데 S-OIL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해. 그렇죠. 일주일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간 S-OIL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저는 오늘 샀어요. 그러면은 샀다는 네. 말씀이세요? 저는 오늘 샀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정말 펄떡펄떡 뛸 때에는 SOE를 언급 안 하면 전문가가 아닌 것처럼 다들 SOE만 갖고 떠들어요. 내일 봐. 내일 되면 유통만 갖고 다 떠들 거야. 막 신세계 막 이벤트 쇼핑. 분명히 다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현혹되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가 사실 이번 조정 파동에서 가장 화려했어요. 화려했는데 이제 아까 처음에 그 시황을 말씀드릴 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시들어진 꽃들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나 그게 시들어져 있는 꽃인지 아니면 무궁화처럼 잠시 웅크리고 있는 건지 무궁화가 되는지 아니면 일반 진짜로 그 일반 꽃들처럼 지는 모습이냐 저는 무궁화 같은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잠시 움츠려 그렇죠? 있다? 예, 예. 그럼 거기에 반대 우리가 지금 작년에 그 화려한 아주 화려한 장미꽃 같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종목들은 지금 어떤 생각? 안 보는데? 안 봐? 예. 제가 그때 그래도 이렇게 보시고 있잖아요. 제가 그때 LG 화학도 안 본다고 그랬고 분명히 그랬죠. 현대차 안 본다고 그랬죠. 분명히 그랬죠. 근데 이렇게 감상은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감상 자체도 안 해요. 오늘 아침에도 회원한 분이 저한테 현대차, 기아차 언제 볼 거예요? 라고 얘기하길래 네. 제가 언제 본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퉁명스럽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서 사고 싶으세요? 그럼 사세요.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 시간 좀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계속 돌아다녀요, 시장이. 네, 근데 네. 그 돌아다니는 맥이 커요. 그리고 쉬는 맥도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 쉬고 올라가는 부분 파동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 상당히 크게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계절이 바뀔 때 우리 옷을 바꿔 입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처럼 지금 시장은 과거처럼 예전에 우리 차화정만 올라간 시장은 2년 내내 차화정만 갔어요. 근데 지금 요번에 상승 파동을 만들었을 때 시장은 처음에는 바이오 쪽이 움직임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흐름을 잡아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로 갔었고 그 흐름 자체가 다시 화학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자동차로 넘어가고 그리고 정유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다녔던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장에 대한 맥락을 잘 읽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차화정만 올라가는 걔네만 주식이다라는 그런 시장의 맥락하고 또 지금 맥락은 분명히 다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겨울에 봄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사계절을 또 열심히 견뎌내야 되거든요. 봄 옷을 입고.
봄, 겨울, 가을, 겨울 다 견뎌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런 부분의 얘기를 좀 하셨네요. 자, 그러면 일단 시장이 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좀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가 너무 궁금해서 금리 얘기가 끊이지 않고 나와요. 그 바깥에서 제 이 화면을 먼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화면 네. 좀 잡을까요? 네. 바깥에서 좀 네네. 잡아주시면 아 지금 컴퓨터 화면? 네, 네. 제 화면을 좀 잡아주실래요? 네. 네. 제가 이걸 보고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요. 네. 안 잡아주셨네. 제 얼굴 잡지 조금 마시고요. 기다리세요. 화면 좀 봐주세요. 네.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출연을 했을 때 금리 얘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게 지금 나스닥 차트거든요. 금리와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쪽이 나스닥이에요. 예, 예. 네. 근데 지금 어때요? 금리 얘기 계속 나왔는데 신고가 나오거나 조정 들어오고 흔들리고 흔들릴 때 금리 얘기 되게 세게 얘기해줘요. 네,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흔들리면은 금리 없네, 없네, 없네. 그랬어요, 주가는 더 올라가면 금리 얘기 안 해. 가만히 있어. 근데 시장 또 빠지면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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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금리빨 빠지고서 그러다가. 중국도 한번 볼까요? 상해 증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여기서 이게 빠지니까 유동성, 유동성, 유동성. 그때가 계속.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유동성, 유동성, 유동성. 왜 유동성을 걱정해 지금? 제가 그걸, 유동성에서 너 난리가 났어요. 근데 중국 증시 그때 그 이후에 신고가 나왔었어요. 그때는 유동성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오를 때는 얘기 안 하고 빠지면 유동성, 유동성, 유동성. 난리가 나. 맨날 유동성 때문에 중국 증시 폭락한대. 그러면 이걸 우리나라 증시 예, 볼까? 예, 보세요. 예. 우리나라 증시가 뭐 아무 이상 없었거든. 우리나라 증시도 보시면 네. 아, 무슨 차트가 저렇게 누구 저렇게 가게? 아, 그 월봉 월봉. 월봉으로 예. 아무 이상 없어요. 우리나라 증시도. 그냥 박스 꺼내면 갇혀 있고 못 올라가고 있다. 왜 자꾸 예. 모두가 다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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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성 유동성.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 이민호 회장 1월 달에 분명히 유동성 공급과 관련돼 있는 부분을 그 키를 얘기해 줬다. 그럴 때 중국 증시에 대한 키는 유동성 공급 자체를 끊어버리는 맥을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회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지금 금리 얘기가 계속적으로 미시장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우존스는 금리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차트가. 오히려 이쪽은 더 좋아요. 그렇죠. 사실. 예. 그리고 S&P 500도 금리랑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금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그렇게 떠들어 댔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그럼 제가 이제 그 만들어 놓은 교환을 이 부분을 네. 갖고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네. 바깥에서 한번 좀 잡아주실래요? 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에 대한 발언을 한번 좀 볼게요. 그 사람은 상당히 좀 그 시장 친화적인 그렇죠. 분 아니세요? 네. 예. 경제 전망 고려시 국채 금리 10년물 상승은 적절하다. 그리고 라파엘 애틀란트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채권 금리는 역사적 기준으로 낮은 수준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뭐라고 했냐면 기저 인플레이션 압박은 당분간 잠잠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려스럽게 볼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연준 이사 한 명이 좀 그 이 금리와 관련돼 있는 부분을 가지고서는 좀 좋지 못하게 얘기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파월 의장이 지난주 목요일날 구체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좀 다른 얘기를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최근 3년 내에는 연준이 지금 목표를 잡고 있는 인플레이션 2% 때까지는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변화는 당분간은 없을 것이다 라고 파월 의장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미국 시장이 그날 급등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날 급등을 한 건데 처음으로 이제 스탠스가 하나도 변경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더 강력한 비둘기를 보여줬어요. 파월 의장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대부분을 다 통틀어서 보거나 또 파월 의장의 부분을 봤을 때에는 금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금리 얘기했을 때 그런 얘기 했어요. 1조 9천억을 푸는데 금리가 안 올라가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구체적으로 금리 얘기를 한다라면은 지금 금리가 왜 올라가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를 잡고 유동성을 더 공급을 했기 때문에 올라가. 그러면 금리 인상을 올라가는 부분을 잡기 위해서 1조 9천억을 그럼 안 하면 되잖아. 아니면 9천억 중앙은행에서 돈을 더 풀거나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9천억 그러면 그 금리가 내려가니까 시장 폭등하겠네? 그 논리라면. 그러니까 말을 너무 쉽게 뱉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하루하루의 그 흐름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시장 참여해가지고 주식 투자 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네, 말로 글로 써서 하지 말고 시장에 직접 참여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하고 리딩을 같이 한번 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과연 그 금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움직임으로 시장에서 펼쳐지는지 본인이 한번 겪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떠들면서 돼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을 정말 공포로 몰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날 회원들이 갑자기 금리와 관련돼 있는 부분을 가지고 회원들이 저한테 방청이 금리가 제가 그래서 금리 왜요? 은행에 뭐 이자 좀 더 하시려고요? 농담으로 사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은 금리 때문에 주식시장이 박살날 거라는데요. 아, 박살날 거래요? 박살나는 게 아니고 왜요? 오히려 더 제 질문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그 들은 얘기를 그대로 나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상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는 그렇게 됐는데 큰 흐름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럼 무시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작은 거 하나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그 완전히 뭐래 투자 심리 자체가 크게 휘둘려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이 말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얘기를 할 때 이걸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시장이 상승합니다, 상승합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떠들어 대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실제로 상승해요. 그럼 저한테 아, 저 사람 대단하다 얘기 안 해요. 근데 시장이 폭락합니다, 폭락합니다, 폭락합니다라고 제가 계속 떠들어 대잖아요. 네. 그러다 막상 폭락하잖아요. 네. 저 대단하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픈 거를 미리 알려줬다라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 그거를 강하게 얘기해줘야지 늑대를 피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한 달 반 동안 늑대가 나타났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시장은 늑대가 나타난 차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갇혀있을 뿐이다. 그렇죠. 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채가 10년 금리가 2.1%까지 오르기 전에는 주식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 2.1% 10년물짜리가. 그리고 JP모건의 근데 골드만삭스에서 솔직히 아니 골드만삭스는 얘기하면 금이나 잘 매매해봐 이렇게 얘기밖에 안 하던데 믿음이 안 가 골드만삭스는 솔직히 그러던데 예. JP모건 같은 경우 국채금리가 더 높게 움직일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 하지만 시장에 위협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너무 우려스럽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뭐 연기금 기관 외국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좀 대규모 자금이 움직이고 있는 그들은 계속 주식을 팔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좀 귀가 솔깃한 게 혹시 금리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개인 쪽의 수급이 위축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우리는 좀 이렇게 덜컥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수현 앵커도 지금 얘기하는 걸 말을 전달을 저한테 해주잖아요. 근데 제가 전달한 내용을 들으면 어떤 내용으로 들리냐면은 현상을 보고서는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예단을 지금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현상을 보고.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계속 그런 현상으로 시장이 하락했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그 경험에 그렇지. 의한 부분을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있으니까 이게 손도 안 그렇죠. 나가고. 예. 그래서 제가 그 작년 7월 달에도 김종현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이 시장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았다. 누구의 그렇죠. 말도 믿지 마라. 예. 그런 얘기를 자꾸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그전에는 현상을 갖고 이야기해가지고 그 현상을 말하면은 그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측이 됐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현상이 분명히 인과관계가 형성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인과관계 형성이 안 되는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장 쿼터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은 시장에서 잘났다라고 얘기를 떠들어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 건 경계를 하고 가야 된다. 시장이 어느 라인, 지수 라인이라든지 뭐 주도주 라인이 없다라면은 그때부터는 시장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단순하게 금리만 갖고 시장이 망가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그냥 단순하게 경제적학적으로 분석을 한 거지. 이론적으로만 그렇죠. 봤다. 그렇죠. 이론적으로 본 거지. 실장의 시장 논리로 본 건 전 절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슈, 그 금리와 관련된 이슈가 뭐라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논리라고 한다면 예. 전문가님 보시면 시장의 논리로 봤을 때는 뭐 때문에 이렇게 좀 꽉 묶여 있다고 보세요? 많이 올랐잖아요. 그게 가장 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 그래 금리가 올라가 그러면은 미국의 IT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아질 거래요. 네, 그 분명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애플의 실적이 확 떨어질까요? 또 애플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업을 그렇죠. 들어가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테슬라는 좀 갈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투자를 많이 받는 그 자들이니까. 예. 테슬라가 번 돈이 현대차가 번 돈보다 적어요. 이제 좀 수익 나기 네. 시작하는. 그러니까 그런 회사니까 반에 반토막이 나도 돼 솔직히 막말로 얘기한다라면. 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도 성장 기대감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풀어 있는 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과연 애플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인텔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게 테슬라에는 맞지만 애플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결국은 자꾸 우리가 그 인과 결과 자체를 맞춰서 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고 결국 이 부분은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 시장 자체는 버블은 껴있어요. 저는 버블 껴있는 시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버블 낀 시장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 버블이 터질 때가 무서운 거지. 그때 내가 같이 터져버리면 그렇죠.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예. 지금 주식시장 항상 버블이 낄 때가 제일 아름다워요. 그렇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당장 뭐 내일 터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풍선을 불 때 언제 터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분명히 버블은 껴있지만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버블 이 구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잘 즐겨라. 아직까지 즐기는 예. 구간이다. 무서워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현재 마무리가 됐는데 3082선 여기까지 또 오면 또 내일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나는 건 사실 그래요. 예, 박스권에 묶여있긴 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또 이게 내일 변동성이 어느 정도가 될까. 40포인트 일단 올랐습니다. 오늘은요. 그리고 코스닥은 마감 결과가 0.8% 정도 오르면서 934 거의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일단 그러면은 시장과 같이 흔들리지 말자. 내 계좌도 그렇고 나도 흔들리지 말자라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지금 다음 주 전문가님 오실 때까지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업종 순환 쪽에다 포커스를 계속적으로 맞춰야 되는 상황이고 자, 번호표 그러면, 네. 업종 순환이 나와요. 번호표가 나와요? 이전에 번호표도 없는 것 같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번호표가 없다라기보다는 번호표는 있었는데 언제 올지 그 몰라요. 번호표가 그 업종에서 한 개, 두 개뿐이 안 주고 가. 그러니까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 주는 게 아니라 네. 한두 개만 주고 가요. 그러니까 예. 개별 그 번호표 장세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넓게 얘기했을 때는 뭐 보험 업종이라든지 또 유통 업종 쪽. 아 그러니까, 오늘 다 좋았던. 네. 그러니까 신고가 네. 사실 보험 업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 주에도 보험 업종 좋아질 만한 이슈를 얘기를 해드렸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유통 같은 경우도 사실 오늘 아침에 그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친한 전문가랑 얘기하는데. 아, 형 어저께 현대백 그 주말에 연휴 때 현대백화점을 갔는데 현대백화점에 와 이게 코로나 마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어저께 현대백화점을 질렀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막 오늘 유통주들이 막 급등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야 이마트를 질러지 그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찌되었든 오늘 유통주들에 대한 움직임도 상당히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시장 자체가 근데 그 마디가 되게 빨리 그게 예전에 순환만해도 다른 네,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큰 축이 일단은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2월 달에는 그 큰 축이 정유라는 큰 축이 나왔었던 네. 부분이고 화학이라는 큰 축이 네. 나왔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석유 화학 그렇죠. 화학에 막 2000년지까지 들어있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움직임이 나왔던 큰 축이 있었고 반도체라는 큰 축이 또 있었는데 그게 하이닉스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큰 축이 3월 달에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찾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순환 장세로 돌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부분에 포커스 맞추고 보시는 게 가장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거 조금 더 힌트를 달라고 그러고 싶어가지고 종목 힌트? 아니 네. 그러니까 그 지금 큰 그림에서 나오는 그 흐름을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번호표를 받을 수 있는 축이 뭔가. 그러니까 예전에 정리를 하다 보면은 보험도 좀 보셨고. 근데 저는 보험은 지금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유통이 오늘 신고가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유통 당장 유통을 내일 관심을 갖느냐? 저는 안 가져요. 올라서? 네, 올라서요. 왜냐면 올로 다음날 계속 두둥이 패. 그럼 네. 정유. 네. 그러니까 전 정유를 오늘 들어갔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유를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은 내일이죠. 내일 오페크 플러스 회의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증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유가가 지금 먼저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시장에서 얼마만큼 예상하는 그 이상이 나온다면 유가는 또 빠지겠죠. 네. 근데 어느 정도 제한적인 부분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좀 보는데 왜냐하면 지난번에 사우디가 뜬금없이 감산을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산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하더라도 그렇게 그 막 우려스러울 정도의 증산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선 우려감이 작용한 정유 같은 경우는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분이 좋죠? 맞춰가지고. 예. 그니까 지금 그 순환, 그니까 큰 축의 순환이라는 걸로 섹터를 말씀을 하시는 거, 거기서 네. 지금 하나, 두 개가 움직일지, 그게 다 움직일지는 좀 3월에 좀 봐야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예. 말씀을 좀 해 주셨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